원어와 추억에서 하겠습니다. 원어는 모국어라는 뜻이야. 모국어라는 뜻이고, 화자가 고향 가는 열차에서 두 외국 동남아 여인이, 그러니까 한국의 농촌에 시집온 여인이겠지. 그 여인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호기심을 갖고 보다가 그들의 삶에 연민을 느끼는 그런 내용이야. 동남아인 두 여인이 소공 그렸다. 자, 이두 여인이 시적 대상. 지금 화자가 관찰하는 대상이야. 시적 대상이고, 둘이 소곤소곤 얘기하는 거야.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어. 호기심 유발. 그래서, 고향 가는 열차에서 누가? 화자가 고향 가는 열차는 지금 시적 공간이지. 나는 화자지. 말소리에 귀 기울였다. 이제 그러니까 이거 지금 뭐야? 일상적 체험이지. 고향 가는 열차를 탔는데 거기에 두 동남아 여인이 타서 자기네들 모국어로 원어로 소곤소곤소곤 얘기하는 거야. 자, 귀 기울인 게 이게 어떻게요? 호기심인데 어떻게요? 이두 여인을 이질적 이방인으로 인식하고 관심을 가지는 거야. 약간 천박한 호기심이지. 각각 무릎에 앉아 잠든 아기 둘은 두 여인을 닮았다. 자, 시각적이고, 시 전체가 시각적이고, 굉장히 아기 둘은 두 여인을 닮았다. 문장이 간결하다, 그지? 간결성을 가진 작품이네. 그리고 한편의 이야기를 듣는 같지. 이렇게 줄거리가 있는 걸 뭐라 그랬어? 서사라 그랬지. 서사성을 지닌 작품이다, 그지? 맞은편에 앉은 나는 짐짓 차창 밖 보는 척 하며, 자, 관심 없는 척 하는 거야. 관심 없는 척 하면서 두 여인의 말소리를 듣는 거야. 한마디쯤 알아들어 보려고 했다. 휙 지나가는 먼 산굽이 나무 우거진 비탈에 산 그늘이 깊었다. 자, 밖을 보면서 안 드는 척 했는데, 열차가 싹 지나가는데, 산 그늘이 보이는 거야. 자, 여기에 이제 여기가 지금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는 여기서부터 인식의 전환을 갖고 와. 여기 그러면 자연을 묘사해야지. 자연을 묘사하면서 인식의 전환을 갖고 오는 거야. 아, 여기 다시 적을게. 산 그늘이 깊었대. 이거 객관적 상관물이야. 이걸 보면, 산 그늘을 보면, 그늘진 곳, 긍정적인 거 아니지, 그지? 여성들의 힘든 삶을, 이 동남아 여인들의 힘든 삶을 생각하는 거야. 힘든 삶을 생각하면서 뭘 느낀다? 연민을 느끼고, 그리고 이거 어떡해요? 산 그늘이 깊다. 아, 저 여인들 한국 사회 와서 되게 힘들겠다. 이러면서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산 그늘을 통해서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서 얘기했지, 그지? 이런 걸 뭐라 그래? 돌려서 얘기하는 거 우의적, 우회적 이렇게 얘기하지. 두 여인이 잠잠하기에 내가 슬쩍 견눈질하니 여전히 호기심을 갖고 있지. 머리를 기대고 졸다가 언뜻 잠꼬대를 하는데 여전히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말이었대요. 외국말 원어지, 그지? 원어. 외국말로 잠꼬대를 하는 거야. 어우, 좀 가슴이 짠하지 않니?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고, 두 여인이 동남아 어느 나라 시골에서 우리나라 시골로 시집 왔던 간에, 자, 요걸 보면 이제 이게 시대의 사회적 배경이 나타나지. 농촌 총각들이 장가를 못 드니까 이렇게 동남아 여인들하고 결혼을 하는 이런 시대적 배경이 나타난다. 내가 왜 공연이 쓸데없이
호기심을 가지는가 하면서 의문문을 통해서 의문문이지 능가 의문문을 통해서 자기 반성을 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성찰을 하지. 한참 자고 난 아기 둘이 칭을 그리자 청각적 심상도 사역되었다. 두 여인이 깨어나 등 토닥거리며 달래었다. 이게 애기한테는 뭐냐면 한국말 한다. 그것도 사투리로. 한국말로 하는 거야. 어, 짠해, 그지? 장고대 할 때는 자기 모국어로 하고, 이제 또 현실로 살아가야 되니까, 이제 이 한국 사회에서 적응하고 살아가야 되지, 그지? 그러니까 또 한국말로 하는 거야. 울지 말그레이. 집에 다와 간대이. 경상도 사투리 하는 거지, 그지? 경상도 사투리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봐, 꿈에서는 원어를 얘기하지. 원어를 얘기하는 것은 자기 정체성이야. 동남아 여인의 정체성. 이거, 뭐, 고향에 대한 그리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내는 거라면, 현실에서는요, 한국말로 하는 거야. 한국말로 하는데, 자, 사투리를 해요. 사투리를 사용하면 친근감이 느껴지긴 해. 친근감인데, 이거는 뭐, 정체성이 혼란되는 거야. 정체성의 혼란. 그리고, 우리 사회 구성을 잃은 일이라는 거야. 우리 사회 구성원의 이런 우리 사회 구성원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차별적 인식으로 바라보지, 그지? 은근히 아닌 척하면서 이렇게 호기심을 갖고 엿들으려고 하잖아, 그지? 거기에 대한 비판이야. 하자 인식이 어떻게 해요? 처음에 호기심에서 나중에 연민, 자기 반성으로 이어지지. 시각과 청각이 조화를 이루었고, 옆에 볼게. 시적 상황. 시적 화자인 나는 고향 가는 열차 안에서 동남아인 두 여인을 보고 그들의 삶의 애환, 힘든 거. 애환을 생각하고요. 시적 화자의 태도는 호기심. 나중에 어떻게 변해요? 연민으로. 시의 의미 보면 동남아인 두 여인에 대한 하자의 연민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거, 객관적 상관물 쓰고 드러냈지, 뭐 상근을. 자, 두 여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원어는 외국말이고, 그들의 모국어는 외국말이고, 두 여인이 현실에서 쓰는 언어로 그들이 이미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알수 있는 거는 한국말. 그리고, 표현상의 특징 보면 일상적인 경험을 이한 편의 이야기처럼 줄거리가 있는 걸 뭐라 그랬어? 서사지. 서사적으로 전개하고 평이한 시어. 평이하다는 것은 아주 쉬운 시어들. 간결한 문장으로 대상을 친근하고 사실적으로 인식하게 하고요. 시의 주제는 결혼 이주 여성들의 삶의 애환과 그에 대한 연민. 그리고 나의 시적 상황. 아, 나 아니요. 나는 하지도 않았다. 나 가보자. 나는 추억했어야. 박재삼 시인은요, 한의 시인이라 그래. 한의 정서를 굉장히 잘 표출한 시인이야. 한의 정서를 잘 표출한 시인이고, 아주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자기의 경험과 연관되는 시야. 추억에서, 이러면, 추억하는 거네. 그러면 우리가 딱 봐도, 제목만 봐도 과거 회상인 걸알수 있겠다. 그지? 자, 다시 볼게. 진주장터 생엄을 전에는 진주장터 구체적 지명이 나왔고, 박재삼 시인이 여기서 살았대. 생엄을 전, 요게 생엄을 전, 생선 파는 가게. 생선 파는 뭐, 가게에서, 저기 시장에서 생선을 파는 거야, 어머니가. 공간적 배경이지. 공간적 배경이고. 자, 어머니의 생활 터전이야. 어머니의 생활 터전이고,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이야. 가난하기 때문에 한스러운 거야.
바다 밑이 깔리는 해다 진 어스럼. 해가 다 졌네. 빨리 생선 팔고 집에 가야지. 옛날에 냉장시설도 없고 냉동시설도 없고 하니까 다못 팔면 버릴 수밖에 없네. 그지? 그런, 자. 바다 밑이 깔리는 해래. 그러면 하강 이미지지. 하강 이미지고. 어스럼 해가 졌네. 그러니까 쓸쓸함. 그리고 애상적 분위기가 이어집니다. 자, 울음의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의 빛바라는 눈깔들이 속절없이 은전만큼 소원 안 닿는 한이던가 울음매야 울음매 이렇게 되는데 다못 팔았어. 자,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다 팔리지 않은 고기야. 팔리지 않고 남은 고기 팔리지 않고 남은 고기야. 삐바라는 눈깔. 이 눈깔이 뭘로 이어지냐면 은전으로. 이게 은전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지? 지금 이거 이제 이거 팔리지 않은 고기는 이제 상품 가치 없어요. 가치가 없고 그냥 다시 돈이 되지 않는다는. 그지? 그지? 그 눈깔들이 돈이었으면. 그지? 이건 부를 상징하는 거지. 부를 상징하는 거고. 근데 그게 손이 안 닿는데. 그러면, 가난하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손안 닿는 한이든가, 니은가, 음은영, 종결음이지. 가난해서 한이 된다는 소리야. 자, 그럼 어떻게 해요? 감정 절제하고 있지. 어머니의 가난이 한이 된다는 소리야. 이미지는 시각적 이미지고. 울음매야 울음매. 이 울음매는요 중이법이야. 중이법이 뭐니? 두 가지 이상으로 해석되는 거지. 첫 번째는요 우리 엄마의 경상도 방언. 우리 엄마의 경상도 사투리지. 경상도 방언 해가지고 향토적인 느낌이 나는 시어로 해석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울고 있는 엄마. 장사도 다안 되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울고 있는 우리 엄마.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머니의 슬픔 한이겠지. 어머니의 슬픔과 슬픔 한. 그다음 볼게. 아, 여기에 영탄법 들어가면 맞을까 말까? 울엄매 울엄마 영탄법 들어가 맞습니다. 별밭, 별은 우리 뭐 꿈과 이상의 그지 그지 희망의 세계 이런 거야. 희망, 별밭, 소망, 희망 이런 거고. 또 그리 멀리, 이게 멀리 있대요. 그럼 어떡해요? 어머니는 지금 절망적인 상황인 거야. 절망적 상황. 우리 온우이의 머리 맞댄 골방 안 돼요. 앞에는 어머니 얘기했지, 그지? 여기는 누구 얘기하냐면, 우리 온우이. 온우이 얘기를 하고요. 엄마를 기다리는 거야. 머리 맞댄 골방 안 돼요. 골방 안. 자, 외롭고 가난한 삶. 외롭고 가난한 삶을 얘기하는 거고. 손시래기에 뜰던가, 여기 봐, 여기도 손시래기에 뜰던가, 엄마를 기다리면서 골방 안에서 손이 시리네요. 가난하고 추위지, 그지? 어린 시들, 가난과 추위. 여기도 음운영, 종결음이, 음운영, 종결음이가 드러나 있고, 자, 반복이지, 반복. 자, 그리고 손시리게 시리다 했으니까 촉각이지. 다양한 신상이 사용되었다. 맞지? 그지? 그 다음에 진주난강 맑다 해도 오명가명. 이 진주난강 맑은 게 어머니의 정서와는 대립이야. 어머니의 정서와 대립. 엄마는 지금 이 맑은 거 이거 구경할 시간이 없어요. 오명가명.
오면서 가면서 오면서 가면서고 자 울림소리 오명 가명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울림소리 사용해가지고 운율감이 느껴지지 신새벽 아주 이른 새벽 아주 이른 새벽에 나가가지고 밤빛에 보는 것을 밤빛에 밤이 돼 오는 거야. 괜찮, 어머니의 어떤 삶, 고단한 삶이 느껴지지. 아무리 진주난강 맑다해도 어머니는 아주 이른 새벽에 가서 밤늦게 와가지고 그걸 볼 시간이 없는 거야. 울음매의 마음은 어땠을꼬, 리얼꼬, 이것도 어문영 의미, 어문영 어미. 자, 이거 어떻게 된다고? 어땠을꼬, 슬프슬 거야. 아, 우리 엄마 힘들게 살았어. 이게 아니지. 이런 감정을 절제했지, 그지? 감정을 절제했고, 달빛 받은 옹기선에 옹기들 같이, 같이 했으니까 일단 즉위법이지. 뭐가 옹기들 같다는 거야? 어머니의 눈물이야, 이거. 어머니의 눈물, 어머니의 눈물을. 자, 달빛에 옹기선이 옹기들이, 별빛, 자, 달빛 받으면 반짝반짝 하는 거야.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반짝반짝 떨어지는 거야. 어머니의 눈물, 슬픔이겠지. 슬픔한.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인가 해가지고 시각적 이미지고 또 음운영 어미를 사용했고 음운영 종결 어미를 사용했고 자 눈물을 사기던 어머니의 한이 드러났습니다. 어머니의 한. 자. 시적 상황 볼게요. 시적 상황은 시적 하자는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지금 추억했어요. 제목이 추억하며 어머니의 한스러운 삶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요. 시적 화자의 정서와 태도는 금방 뭐랬어? 안타까움이랬지. 안타까움 그리고 연민. 자, 쉬어 볼게. 소망의 세계는 별밭. 아이고. 바다시 적게 별 바치고 자 가난한 삶은 골방 자 달빛 받은 옹기절의 옹기들은 어머니의 눈에 맺힌 눈물 그리고 시각적 어머니 요런 거 눈물 이런 게 옹기전의 옹기, 달빛 받은 옹기전의 옹기, 이런 게다 시각적 이미지지. 이미지를 통해 한의 정서를 형상화했고, 경상도 방언, 울음매, 오명, 가명, 이런 거, 경상도 방언, 토속적 시어를 사용하고, 해가지고 어떤 느낌, 향토적인 느낌을 주고, 그리고 리을꼬 또는 동가, 이런 것, 음운영 어미지, 어미를 사용하여 감정을 절제했다. 자, 가난했던 유년 시절과 어머니의 한이 드러난 작품이다. 여기까지고 내 문제 풀어봅시다.